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혼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저희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물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찬양대 찬송해 주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장,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거기까지. 주일날 마태복음 계속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집회 후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차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꼭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의롭게 살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의롭게 사는 일에 주의해야 될 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배운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생활,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의롭게 사는 그 생활은 자기 구원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 생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뭐 열심히 하면 상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상이 문제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급선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이 있어요. 상.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들고 면류관을 들고 기다린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각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는 가겠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상이 다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상 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의 생각이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뭐 상장 받고 무슨 상품 받고 뭐 짝짝 손빛 박수 쳐주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든지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게는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 받는 그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오늘 내가 많은 투자해가지고 한 3년 후에 1억 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은 오늘 많은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걸 믿는다면은 안 하면 바보지요. 예. 조리 전에 삐질 내서라도 예. 아마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 막 횡재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또 짧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영광은 너무 크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만 가만 됐지 뭐 상 좀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좀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다음에는 우리 아침에 인사할 때 그러세요. 형제 자매는 참 멋쟁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쳐다보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참 멋쟁입니다. 아이고 멋쟁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그런데 그 멋쟁이라는 건 뭐 옷을 잘 입었다든지 인물이 뭐 아주 핸섬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는 그것이 바로 멋쟁이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멋쟁이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을 뭐 어느 학원에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수십억을 기증을 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멋쟁이라 그럽니다.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멋쟁이. 아까 멋쟁이라고 인사했는데 진짜 멋쟁이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할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상을 얻는 사람도 있고 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준다는 것은 이게 보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갈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은혜 말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해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크고 중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의롭게 살면은 거기에 더 큰 상을 주신다고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선한 생활을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의로운 생활, 선한 일을 하는데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말이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희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의를 행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우리가 뭐 기계를 새로 샀는데 그 기계가 좋은 것이지만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우리가 좋은 약을 먹는데도 그게 어떤 주의사항 있잖아요. 주의사항을 잘 읽어야지 무뚝대고 뭐 약 좋다고 많이 먹는다든지 잘못 먹으면 또 큰 해를 입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주의사항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의를 행하고도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참 모순스러운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예? 자기 몸을 불사르게까지 죽는 데까지 내주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합니까? 예.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무조건 의를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주의사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 예.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가 말이죠. 동기가 하나님과만 상대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물론 원동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님 뜻대로 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신다는 그 보상도 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보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첫째 보상이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거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얻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더 큰 평안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 보상이라 그러니까 막 금방 무슨 물질적인 축복 자꾸 그런 걸 기대하는데 이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 부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보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내게 속한 자녀들이라든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완전케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그런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산다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혼 만족하고 주의 뜻을 행함은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육신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울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쇠고랑이를 착고를 차고 찰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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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찰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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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소랑이 쇠사슬을 그 박자 삼아서 이렇게 아마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죠. 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 영혼의 만족함,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은 결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급은 우리가 장차 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잘못하면 책망도 있습니다. 아세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벌도 있습니다.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하면 더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잘못하면 꾸짖고 그래도 더 잘못하면 때려주는 거예요.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징벌이 있고 상급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거다.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걸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형벌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고 그리고 또 책망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운 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한 거 감춰진 게 있잖아요. 다 드러내요. 주님 앞에 가면. 예.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있는 수가 있어요. 예. 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악한 사람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그 재판할 때도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전도서 3장 있잖아요. 공의를 행한 것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예, 전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하시라. 어둠에 있는 것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모든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것이 이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갚음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은밀한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지 아세요? 예. 마태복음 10장 끝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예. 아니 하찮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회심받았다. 내가 내 머리털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속눈썹도 하나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도 다 하세요. 주님은 내 사정을 잘 아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못하는 것도 아시고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세요. 멀리서도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저 바다 깊이서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마음과 생각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런 말씀들은 자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기 원하세요. 왜 속히 오시기 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빨리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속히라는 말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예. 너무 빨리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는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좀 더 올바로 살아라고 상 받을 일을 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이제 상이 이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상이 쌓였는데 어떤 사람은 상이 자꾸 불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쌓였다가 싹도 뺏어간 수도 있어요. 예. 솔로몬에게 열두 지파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맡겼습니다. 예.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후비를 삼아서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이방 신에게 가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솔로몬이 좀 치매가 걸렸는지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예. 책망해도 안 듣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주었던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신하에게 뺏어 줘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주셨던 축복도 잘못하면 뺏어갑니다. 아세요? 있는 것도 뺏어 예, 뺏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고 요즘에 그 대선 후보들 보면은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죠. 재밌죠.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공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 예. 어떤 사람은 상이 착착착착착착 올라갈 거예요. 은사 사람 맨 밑에 그냥 깔려있고 예? 주님이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 각각이라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요. 예. 이게 단체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 왜냐하면 단체상은 공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 오시는 날 예?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이 있다는 것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거기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죠. 주의사항.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하는 선한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예. 그리고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뢰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의로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지만은 그거 행하는 사람의 동기가 나쁜 동기에서 그걸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수행하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칭찬해 주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아주 스스로 아주 과시하고 그게 무슨 특권이 있느냐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어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권력이나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자꾸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했는 만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장 5절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앞에는 2절에는 구제할 때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자, 외식하는 자의 그 기도와 같이 하지 마라. 자,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로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 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롭게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일 중에 여기 대표적으로 구제하는 일이 있고 기도하는 일도 있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누가 보면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한다면 되겠어요? 교제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교제가 되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자기 의견을 주고받고 즐거운 일도 어려운 일도 서로 알고 그게 대화고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들어야죠.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대화합니다. 예? 전화할 때 뭐 자기 말만 딱 하고 그냥 예? 딱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저쪽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들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에게 뭔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돌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고, 올바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네.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것이 있고, 아세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그러나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면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지라도 얻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악의 다툼하고 싸우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뭔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왜 기도해서 얻을 생각을 안 하느냐 그 말이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면 앉아서 란 말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어요. 저 숲속에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고요. 예? 예.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당황해가지고 말이요 막 자기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기도해 봐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도 모르겠거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앙이 성장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나 교회 어른들에게 의논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세요. 주시리라.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수가 많고 너무 엄청 큽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내 부왕 다윗은 이 민족을 잘 다스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응?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원수를 침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광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맞았다. 그래서 네가 구한 지혜를 주리라. 이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네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인간으로서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인간으로서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문을 전도 자문 이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문 있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자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그냥 진주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혜를 잃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지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할 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새로이 복음 전해지는 지역을 위해서 또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우리는 새로이 전도 지역에 전도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문이 열린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사람들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역 모임에 보면은 아무개 아무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거든요. 이단에. 처음에. 그래서 어머니가요, 어거스틴아, 너 하나님께 돌아오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오. 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울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냐 하면은, 그는 예절한 기도거든요. 진실한 기도거든요. 끈질긴 기도거든요. 대개 우리는 그런 기도 부탁받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물론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그냥 애착을 가지고 간절히 하는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자기 친구를 위한 기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위력이라는,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는 정말 선한 겁니다. 예?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예? 그러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4장 3절 그 다음 말씀에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리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어린애들이요, 무릎을 다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죠. 천사 같잖아요. 예? 뭐 어린애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바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하지 마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은,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경건한 경건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 중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손을 탁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큰 거리, 어기는 큰 거리의 길목에서요, 사람들 제일 많이 다는 길목에서 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깨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 예,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교회당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나이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청산유수같이 얼마나, 하나님 때는 바야흐로 이제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낙엽이 뒹구는 걸 보니까 겨울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부른 유수같이 흐르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만 문장을 써가면서요, 아름다운 말을 수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기도 참 듣기 좋다 하시겠어요? 기도 소리. 그건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예?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자기의 경건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 야, 참 그 기도 잘하신다. 암흑의 기도 참 멋지다.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어떤 장로님 기도하려고 종이에 쓰는 걸 읽었는데 선풍기 바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 아주 멋있는 기도. 그 사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마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도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그런 것은 지금도 더 많습니다. 예. 사람에게, 예, 보이기 위해서, 들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 예? 그게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6장 다시 봅니다.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저희 상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그 대가는 그것으로 끝. 예. 하나님께는 받을 거 없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랬죠. 나는 골방 없는데, 이 골방이라는 것은 꼭 무슨 기도실 골방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골방 그렇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만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 조용한 장소,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게 자기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응접실이 될 수도 있고,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떨 때는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조용히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시간을 갈 수 있고, 예?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진지하게 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물론 어떨 때는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죠. 큰 소리로. 그렇죠? 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나 시끄럽다고 안 하십니다. 예? 그러나 대개는,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개는, 예? 예. 조용히, 어떤 사람 막 산 꼭대기 가서 막 있는 대로 막 악을 쓰면서 주야. 제가 산에, 저도 기도하러 옛날에 다녔는데요. 대단해, 막 밤중에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니까요. 막 밤중에 막 하늘이 진동합니다. 주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얼마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해요?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감고 가만히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잘못하면 잠 오니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어젯밤 꿈꾼 것도 생각나고 별것 다 잡념이 드니까 예? 그러면은요 눈 뜨고 해도 돼요. 눈 감고 기도하란 말 없잖아요. 왜 눈 감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눈을 뜨고 하든지 예? 그리고 소리 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잠이 오들랑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어? 너 앉아서 말 안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응? 예. 우리가 전화할 때요 아무 잡음 없이 총이 예, 이렇게 전화를 해야 전화가 제대로 돼요. 막 사람들이 많은데 막 시끌벅적하게 막 그런데 막 그중에 그런 데서 어떻게 제대로 전화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중전화기 박스 보면 문 딱 닫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예?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통신기도 할 때 보면은요 막 앞에 선 사람 막 마이크 가지고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밑에는 막 와글와글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는 더 크게 해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데서는 기도 못 하겠더라고. 제 정신이 통일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해필이면 그런 시끌벅적한 데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든지 소리를 내서면 조용히.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이크를 잡고 막, 예? 그건 대피 기도하는 게 마이크 잡고 하지만 대피 기도가 아니더라니까. 막 마이크 잡은 사람만 소리 지르고 그쪽에 있는 사람 따로따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정말 마음 속에서 조용히 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찌그러지고. 하나님 음성은 또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끌벅적한데 하나님이요 야 좀 조용히 해라 좀 말 좀 하게 그러시죠? 좀 조용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예? 내가 조용히 내 마음과 예,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고 예? 때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도 있고 예?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내놓고 의논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또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데서 무슨 대화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 문을 닫는 건 이 세상과의 차단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QT라고 하잖아요. Quiet Time이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새벽 시간이 좋지요. 하나님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늦게 또 조용히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복잡한 일터에서도 전철 속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대개는 우리는 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조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7편 1절을 찾아봅시다. 시편 17편 1절. 17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을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무슨 말 하는지. 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위에서 들으신다고. 사실이에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것은 찬송도 그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찬송도 찬송 가사는 좋은데 찬송 부른 사람 마음하고 다르면 그것도 찬송도 거짓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막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살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 같은데 기도 딱 마치고 아멘 하면은 언제 기도했는가 싶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거짓된 기도예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생활하고 일치돼야 그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생활이 기도와 연결돼야 그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19장을 봅시다. 19장 시편 19장 14절 19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만세반석 되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말, 마음의 묵상, 조용히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열납하세요. 뭐 우리가 유창하게 말해요. 막 어떤 사람처럼 막 아름다운 막 말을 수사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 안 해도요. 혼자 기도할 때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도 다 알고 계세요. 뭘 얘기하려는지. 나는 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예. 88편 봅시다. 시편 88편 시편 88편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예, 우리가 주야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예?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기도해놓고 하나님 들으시든지 말든지 아멘하고 끝나면 그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해야 되죠.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그렇게 예? 무생애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안 들으실 거예요. 시편 145편 145편 18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진실하게는 거짓되지 않게 지성스럽게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성경 배울 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예. 조용한 시간이 있거든 괜히 뭐 잡념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기도하세요. 예.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제목을 쭉 적어봐요. 예? 기도 제목 그러고요. 1, 2, 3, 4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기도 다 안 해도 그 펴놓고 하나하나 기도해도 돼요. 예.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새로이 전도되는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예?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예. 병 중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줘. 기도로.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예,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절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이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비유대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예?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은 뭐 자기들 무슨 그 반복해서 예, 외우는 예? 주문이 있어요. 예. 반복해서 뭘 계속 같은 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중얼중얼중얼 한마디에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뭘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 뭐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뭐 관세음보살, 남야밋, 타불인가? 뭐 남녀 호랑개꾼은 뭐 남녀 호랑개꾼 뭐라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이 주문을 계속 똑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은
스스로 최면에 걸려요. 예?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바알 신 그 선지자들과 예 그 시합할 때요. 예. 바알 선지자들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돌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아 없어서 응답아 없어서 하루 종일 그래도 예? 똑같은 소리 했어요. 예. 예.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은요. 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니 우상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똑같은 소리를 두 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요. 예? 계속 무슨 똑같은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회계도들은요. 예? 몇 시간씩 둥근 원을 그려놓고 그걸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요. 예? 예, 무슨 주문을 외우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스스로 황홀경에 빠집니다. 아, 그러면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막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막 기력이 탕진해가지고 막 스스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쓰러져 자가 자빠진대요. 그냥 예,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 유태인들은요 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예? 쉬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이라.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하루에 한 3번씩 아침 저녁으로 혹은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문을 낭송하는 거예요. 예.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예, 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어때요? 지금 기독교인들 예? 주기도 내용을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간에 제가 주기도문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만 주기도를요 그냥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땅 뜻이 하늘인가 땅 이루어지이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제일 반가워요. 왜? 예배 끝나거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차짜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잘 애우는 그게 애우는 것이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교도들이 무슨 그 주문 외우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주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데 천주교인들은 어때요? 그들이 만드는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막 천주교 성당이나 저 뭐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회 보면요 그 사제들이요 기도문을 가지고요 막 그다 곡을 붙여가지고요 뭐락뭐락 아주 오페라 식으로 하는데요 듣기 좋아요.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냐고. 그런 것들이 곧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에? 그냥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에? 자기들이 정한 기도문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에? 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걸 될 수 있으면 길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그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입술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입술에서 하는 기도. 어떤 설교자 아니면 교회에서 대피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주 화려하게 웅변적으로 예 합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도입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호화롭게, 예, 유창하게, 아름답게 수사를 꾸며가지고 할 것이 뭐 있느냐고. 예?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의 기득거지운 소리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전도서 5장 2절을 잠깐 봅시다. 전도서 전도서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가서 에? 무엇을 말씀드리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막 함부로 말하겠어요? 예? 쓸데없는 소리 막 지껄이 되겠어요? 정신없는 맞다고 쫓아내버릴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할 때 뭐 벌벌 떨면서 막 예? 그렇게 하란 말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예.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른 것을 또 주세요. 더 좋은 걸.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 공중전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대요. 이래 보면 앞에 뭐 글자, 잠깐 글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용건만 간단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예? 그 전화하는 것 생각하면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우선 여보세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통화된 걸 확인하고 이제 통화되지도 않는데 막 뭐라고 짓거리고 예? 끊겠습니다. 끊든지 말든지. 예.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오냐? 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예? 예. 그리고 용건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잡다한 소리 필요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도 어떨 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은 길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예?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내용 있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세 번 하셨어요. 이것은 중언 부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도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예?
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 기도 내용이 쓰레기통이 전부 다 쳐넣으면 꼭 맞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교회당 천장 이상 더 못 올라갑니다. 예? 아,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줄 알아요. 예.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저희는 이방인과 같이 이교도들처럼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예? 그런 형식적이고 예? 외식적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저희를 본받지 마라.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예? 성경에 있는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 예?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려면은 물론 확실히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죄가 있으면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고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옹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먼저. 그렇죠. 문제가 딱 있는데 그 문제 덮어놓고 다른 얘기하자, 거래하자 그러면 여보시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문제가 있는데 죄 때문에 쾅 막혀 있는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제단 앞에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형제와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마음의 원망하면서 마음속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용서 못하는 마음.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용서 못하면 먼저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니도 말하는데 내가 말할 줄 알고 기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보자.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서로 미워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문제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 숨기 있는 죄가 있으면은 그 무슨 보배처럼 감춰놓고 있지 말고 갖다 쓰레기통에 내버려. 예.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사귐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한 곳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기 마음에 양심의 책망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 행합니다. 마음에 그리끼는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맥힌 문제부터 해결해요. 기도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생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기도 통로를 터놓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은지 안 맞은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확신한다면 담대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쉽죠? 요한복음 16장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에다가요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도 한번 적어놔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언제 응답됐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응답한 것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기도도 잊지 말고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제는 다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이교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식의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의로운 중에 아주 귀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신앙생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과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정치가들도 주님이 세워주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정치가를 세워주셔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가정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은혜 찬송 147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여의도 직장 전도집회, 신림교구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교구에서 낮 전도집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전도집회가 없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중집회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각 교구에서 각 그 지역에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동계 수련회가 지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봉사위원 어머니 회장단 집사님 우선 그 정도 인원을 우선 사전 접수합니다. 오늘하고 요 다음 주 내로 전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기 뭐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요 앞에 건너편에 그 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9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생겼는데요. 어디냐면 쭉 과천 쪽에서 오시다가 다리 건너지 말고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한 100m쯤 가면 그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우리 동일방직 주차장은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이제 폐쇄가 될 뿐더러 내년 초입니다만은,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주차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주차장으로 가시면은 이 무료로 저녁 늦게까지 주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이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생명의 빛 나오는데 내용은 시 간증, 신앙 수필, 시사 광고 등입니다.
지난달에 나온 생명의 빛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 혹은 또 신앙 생활에 관한 것을 많이 원고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자시기 바랍니다.